이제 체중 정체기를 깼던 최초로 깼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제가 네. 겨울에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크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헬스 PT를 거의 막 이제 막바지여가지고 네. 다시 끊을까 말까 그걸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마침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뭐 엄청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운동을 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못하다 보니까 식단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조절을 했는데 그때 오히려 운동을 PT를 받아가면서 그 제가 이제 칼로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몇몇 분들 좀 인터뷰 해보면은 이 칼로리랑 살찌는 거랑 뭐 상관없다라고까지도 말씀하세요. 네. 이 칼로리를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칼로리는 에너지원의 단위는 맞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몸 안에서 걔네들이 어떤 신호를 주고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딱 칼로리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칼로리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칼로리가 더 높더라도 이제 몸에 저장하게 만드는 이제 영양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영양분이 있어요. 그래서 당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데 당질은 사실 4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네. 지방은 9칼로리를 내는데 당질은 4칼로리예요. 근데 그 당질은 몸에서 흡수가 되면은 인슐린이라는 저장하게 만드는 호르몬 신호를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많이 먹거나 자주 먹거나 했을 때는 인슐린 분비가 너무 많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걔네가 더 살을 찌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작가님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도 뭐 다이어트 책들을 많이 읽었지만 다른 다이어트 책들과 좀 달랐던 점은 이제 뭐 하나의 음식을 뭐 고집하는 것도 아니었고 네. 무조건 뭐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 이런 것도 아니었고 뭔가 굉장히 그 우리 몸의 뭔가 구조라든지 네, 맞아요. 시스템 그 원리를 굉장히 좀 이해시켜주려는 네, 시도들이 맞아요. 많이 보여.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살 빼기 전에 좀 알아두면 좋을 우리 몸의 원리도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좀 구조적으로 구성적으로 조금 넣었던 게 뭐냐면 챕터 들어가기 전마다 이제 튜토리얼이라는 개념을 네. 좀 넣었어요. 이게 사실 우리 몸, 마음 이런 거는 진짜 평생 가지고 쓸 것인데 재미로 하는 게임에도 튜토리얼이 있는데 우리 몸이나 마음 좋은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 안내가 없잖아요. 그래서 튜토리얼 개념으로 조금 넣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스템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세요. 아까 그냥 단순히 숫자 이렇게 딱 뭐를 더하면은 딱 더해지고 뭐 뭐를 빼면 딱 빼지는 게 아니라 네. 시스템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항상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이제 항상 비슷한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라는 걸 좀 이야기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뭐 우리가 운동을 계속 한다고 해서 그냥 쭉쭉쭉쭉 에너지를 소모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너무 계속 에너지 소비가 많으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이제 저장하기 모두 호르몬인 코티솔, 코티솔을 좀 분비를 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완화를 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항상성이 유지가 되려면 뭔가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통하는 이제 뭐야 방법으로 이제 책에서는 주로 내분비적인 호르몬 신호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무작정 뭐 적게 먹고 많이 운동을 하는 게 먹은 칼로리 빼기 뭐 소모한 칼로리 네. 이거의 컨셉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일단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다이어트를 하는 정의 자체가 체지방은 적절하게 꺼내서 많이 쓰고 근육은 못 잃잖아요. 그래서 근육은 최대한 지키는 쪽으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정의를 다시 내리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 몸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리라는 이제 장기들을 그런 열리라는 마음을 좀 헤아려서 네. 잘 아끼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좀 쉬는 시간도 주고 하면은 이제 몸이 잘 굴러가고 살도 더 잘 빠진다는 내용을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다이어트를 제가 들어보니까 뭐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걸까요? 일단은 그 내 몸이 지방은 빼고 근육을 키우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 네네. 뭐 이런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뭐 그것도 맞아요. 그 우리 몸에 이제 저장하기 모드라고 책에 써주셨는데 이 저장하기 모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냥 먹은 거는 그냥 덜컥 이렇게 붓는 게 아니라 네네. 몸의 신호에 따라서 더 저장이 되기도 하고 뭐 조절이 되는 이제 기전 같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에너지원을 저장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꺼내
신문을 쓰거나 하는 그런 일련의 뭔가 내분비적인 신호들을 제가 이제 이름을 좀 붙였어요. 저장하기 모드 호르몬, 네. 꺼내쓰기 모드 호르몬. 그래서 네. 저장하기 모드 호르몬들이 주로 작용을 하고 있다면 네. 우리가 뭔 짓을 해도 몸의 신호에 따라서 살이 찌거나 이렇게 뭐야 저장하는 쪽으로 좀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장이 모드를 많이 하게 되면은 살이 금방 쉽게 찌는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뭐 실험 같은 것도 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저장하기 모드 호르몬을 세 개를 소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네. 이게 이 세 가지 애들이 다 똑같은 비율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종 보스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인슐린이라는 건데 그래서 막 운동도 많이 시키고 뭐 그렇게 네. 한 상태에서 인슐린을 계속 주사를 하게 한 연구가 있는데 그러면은 뭘 하고 자시고 해도 살이 찌는 쪽으로 이제 몸이 그렇게 바뀐다고 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몸은 신호에 따라서 이제 조절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인슐린 신호가 사실 저장을 하게 하는 가장 조금 중요한 호르몬 신호이기 때문에 그거를 주사를 하면은 운동을 많이 하든 뭘 하든 살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우리 몸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이게 저장하기 모드가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인슐린 분비를 최대한 안 시키는 게 핵심인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인슐린도 또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막 이제 사냥하고 막 그렇게 살았을 때는 네. 이제 굶어 죽는 개체 수가 진짜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뭐 어디 막 공격을 받아서 죽거나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죽음이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잘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장하기 모드 호르몬인 이제 인슐린이 굉장히 생존에 유리한 이제 호르몬이었는데 몸은 그대로인데 우리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네. 급변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 먹지 않는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줘야 되고 먹을 때도 기왕이면 인슐린이 너무 분비가 막 많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몸에 잘 대사되는 면에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살 빼는 데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난 운동 안 해서 살이 찐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까 이제 작가님 말씀 조금 들어보면은 뭐 운동을 많이 해도 이게 뭐 살이 그만큼 비례해서 네네. 빠지는 거 아닌 것 같고 뭐 심지어 책을 보니까 열심히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더라 이런 네네. 얘기도 좀 있던데 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에너지원은 사실 이제 저장하게 하는 신호나 아니면 꺼내 쓰는 신호에 따라서 좀 조절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체중 정체기를 깼던 최초로 깼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제가 네. 겨울에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크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헬스 PT를 거의 막 이제 맞빠지여가지고 네. 다시 끊을까 말까 그걸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마침 그렇게 넘어져가지고 뭐 엄청 크게 다친 건 아닌데 운동을 하기에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식단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조절을 했는데 그때 오히려 운동을 PT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했던 때보다 정체 구간을 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의 경험에서도 경험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도 이제 에너지원이 이제 신호에 따라서 어차피 조절되는 거라서 네. 운동을 또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긴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저장하기 모드 호르몬 중에 하나인 코티솔이 분비가 돼서 에너지를 아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운동을 너무 지속적으로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운동이 아니더라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도 몸이 긴급 상황이니까 여차하면은 이제 최대한 뭔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긴급한 상황에 대비를 하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저는 30분 운동하면은 요만큼 칼로리가 소모되니까 2시간 하면은 요만큼 빼겠나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책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1시간 넘게 과하게 운동을 하면 그건 과한 거예요. 1시간을 넘겨서 운동을 하는 거는 과한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책에서 최초의 마라토너 이야기도 네. 나왔는데 이제 열심히 달려가지고 승리를 알리고 그분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막 운동이 뭔가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무조건 좋겠지 하지만 그게 몸에 부담을 주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실제로 그 30kg를 빼면서 네. 운동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사실 더 건강해지고 머리 두뇌 회전을 좀 잘 되게 하고 뺐던 살을 유지를 하는 데는 좋아요. 이게 혈액순환을 더 잘 되게 하고 그런 좀 이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살을 빼는 데는 그렇게 유리한 전략이 아닐 수도 있는 게, 아까 너무 많이 운동을 하면은 저장하게 모두 호르몬 중에 하나인 코티솔이 분비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조금 몸이 뭐 찌뿌듯하다, 그리고 뭐 살이 조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범위를 넘어선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아침에 공복에 실내 자전거 한 30분 정도. 너무 막 30분, 막 시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는 게 한 만큼 몸에 조금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뭐든 이제 막 너무 시간에 막 얽매여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약간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운동하고 살 빼는 건 상관없어요? 아예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몸을 좀 제대로 잘 굴러가게 해서 하는 것도 살 빠지는데 좀 좋은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효율적이냐 하면은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예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 지만 더 좋은 방법,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인생 살면서 운동하는데 막 몇 시간을 하루에 뭐 쓴다고 그쵸. 하면은 그게 만약에 진짜 그만큼 다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평생을 할 수가 없고 맞아요. 효율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대사적으로도 이제 저장하기 모드를 켤 수 있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부분 점수를 주는 이제 시험 문제를 푼다고 치면은 네네. 식단이 80점이고 운동하는 게 20점인데 네네. 20점에만 시간을 많이 쓰면 그 전체 점수가 꽈랑 맞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전체 점수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식단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효율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그 말씀은 네.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운동보다는 식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네, 이해하면 되는 거죠?